성급하게 땡겨요 호기심이. 네네. 좋아 좋아. 어느 잘해야, 준비됐어요. 잘해야 돼요. 이봐 지금 뭐하는 시츄에이션이야. 내 지금 기분 너무 빠라바 빠빠빠빠. 이봐 지금 뭐하는 시츄에이션이야. 내 지금 기분 너무 빠라바 빠빠빠빠. 아직 아무도 지금 점수가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요. 목소리가 약해요. 개그를 해야지. 네. 이렇게 끼를 부리는 거는 우리 이 개그맨들 사이에 굳어 있어서 그래요. 한 개 더 갈까요? 네. 하나 더. 또 있어요? 휴대폰 진동 엘사. 네네. 진동 소리. 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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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사 말고 엘사. 비트를 좋아합니다. 엘사 진동 소리 갈게요. 좋아 좋아. 정진혁 씨, 홍진혁 씨, 홍진혁 씨, 이게 무슨 짓이야? 가져가라, 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가져가라.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에요. 엘사 들어보셨어요? 엘사가 그래요? 예. 저기요, 옛날 옛날 M사 아세요? M사. M사 어떻게 해요? M사. 그래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홍진영 씨, 자, 그래서 총점을. 몇 점입니까? 100점. 뭐야, 100점이에요, 벌써. 100점 나왔어요. 예, 죄송합니다. 아, 우리가 너무 안배를 못해서 처음에. 죄송합니다. 자, 홍진영 씨였습니다. 네. 아, 80년대 초반에 이분들 정말 대단했습니다. 예. 자, 동료가이지 대상에 빛나는 그룹, 놀란! 정말 깜짝 놀랐어. 붐! 저는 이걸 조사하면서 정말 놀랐어. 정말 놀랐습니다. 레인보우와 놀랐어는 31,
1이라는 숫자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놀라스는 1집 앨범 발매